안녕하세요. 86번째 아두이노 NMR 프로젝트입니다. 요 그림은 저번에도 봤지만 아두이노 스케치죠. 아두이노 IDE를 우리가 스케치라고 부르죠. 요 스케치가 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컴파일 누르면 쭉 컴파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컴파일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한번 다시 볼까요? 컴파일 해라. 컴파일 하고 있고 다 됐다. 요 컴파일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아두이노 우노 같으면은 328p라는 요 칩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AVR 칩이 여기도 관여를 하고 여기도 관여를 하죠. 그러니까 요 컴파일 과정에 관여가 되고 링크 과정에 관여가 돼서 결국 요 ELF 파일이 나오죠. ELF 파일은 execution and linkable 파일일 거예요. E하고 L.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고 링크할 수 있는 파일이다. 지금 이렇게 링크를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hex 파일이 나오죠. 이렇게 요거를 우리 칩에다가 업로드 하면은, 즉 요 화살표 컴파일 앤드 업로드 하면은 컴파일도 하고 요 빨간 것이 업로드도 하죠. 우리 요 칩에다가. 근데 요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보려면은, 전번에도 소개를 했지만은 요 파일 제목을 How Arduino IDE. Arduino IDE가 스케치죠. 스케치란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스케치를 works how 어떻게 work 어떻게 작동하는가 요걸로 찾으면 돼요. 요걸로 찾으면. 그래서 요거를 잠시만 보면은 이 파일이 특징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못 알아듣고 이럴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 글자만 천천히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Arduino IDE가 Processing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 Processing이라는 요 언어는 그 예술가들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런 거 잘 다룰지 모르니까 보통 요게 이제 그림 같은 걸 잘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우주시대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언어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그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와이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 와이어링하고 두 개를 합쳤다 이렇게 되겠죠. 그 와이어링 조금만 더 볼까요? 그 와이어링도 아까 프로세싱도 오픈소스고 이것도 오픈소스고, 그러니까 공짜죠 한마디로.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하드웨어를 좀 같이 줬었나 봐요. 지금 알두이노처럼. 그래서 요거 두 개뿐이 아니고 몇 가지를 더 합쳐서 알두이노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와이어링 IDE는 GCC의 CC++ 컴파일러와 그다음 CC++의 기본을 둔 언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두이노가 딱 그렇잖아요. 하긴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두이노처럼 이게 알두이노보다 앞에 있던 거거든요. 그 명령어들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프로세싱하고
와이어링하고 합쳐서 알두이노가 나온 거다. 그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 그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더 보시면은 이 과정들은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봐야 전체가 한 15분 정도 돼요. 1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보면은 네, 15분 29초네요. 한 16분 정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나 안 보나 비슷하지만 하여튼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컴파일해서 보드에 업로드 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해요. 왜냐면 고주파하고 요 펄스, 깜빡이는 펄스를 섞어서 고주파 펄스를 만들면 송신부에 중요한 일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불 들어오고 있죠.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펄스, LED가 깜빡깜빡 하는 거, 그거를 좀 이용하도록 하죠. 그거를 우리가 요 알두이노 갖고 만들었잖아요. 요 알두이노 갖고 만드는데 요 뭘 만들도록 하는 거를 라스베리가 시키도록 총괄하도록 하고 알두이노 하나를 더 쓰죠. 좀 쉽게 가려고. 그러면 요 알두이노는 송신 쪽을 담당하고 펄스죠. 요 알두이노는 수신 쪽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주파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고주파 만드는 거는 라스베리가 직접 하게. 그거는 이제 시스템 D라는 커맨드를 써서 아직 안 했어요. 써서 요 DDS라는 거 요거를 움직이도록. 그래서 요 라스베리가 시스템 D 아직 안 했어요. 시스템 D라는 커맨드를 써서 요 DDS에 대한 명령어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작동을 하니까 얘가 작동하면은 고주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알두이노로 만들었던 디지털 펄스 그게 바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RF 스위치를 요 RF 스위치를 트리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DDS에서 만들어지는 연속파형 요게 마우스로 그리니까 잘 그리지 못하네요. 이렇게 계속된다. 그 전에도 계속되었고 여기서 DDS에서 요런 파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요 라스베리의 시스템 D라는 커맨드를 써서 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걸 위해서 또 알두이노 하나 더 달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스템 D 커맨드를 써서 요 고주파를 만들어내면은 여기서 만들어낸 디지털 펄스 켰다 껐다 하는 거 하고 섞을 수도 있고요. 두 개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중간에 시작해요. 여기 맞죠? 무척 신경 쓰이네. 이게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펄스가 켜졌다가 꺼지는 게 되겠죠. 그거를 여기하고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험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걸 넣었다. 그러면 물의 수소 원자,
수소 원자 핵의 공명 진동수, 공명 주파수, 우리가 라모아 주파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라모아 주파수는 요 자석의 세기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정해진 자석에 대해서 정해진 수소 원자에게 공명 주파수, 라모아 주파수로 요 펄스를 가하면은 잠시 동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요만큼만 켜져 있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섞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공명이 일어나면은 사실 요거는 요거잖아요. 프로브, 전통적인 NMR 프로브. 단지 우리가 작고 저렴하게 만들려고 작게 하는 거죠. 만들어서 센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전 뭐 많이 쓰이는 사물 인터넷이니까 사물 인터넷에다가 그 센서를 단다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공명 조건이 맞아서 여기서 신호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쪽 알두이노에서 받아주는 거죠. ADC를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고주파하고 디지털 펄스, 요 고주파는 요 DDS가 만든 거고 요 디지털 펄스는 알두이노가 만든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 알두이노.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이 DDS가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가 쭉 연속 파형을 만들고 있으면은 요 뒤쪽에서 스위치, 라디오 프리퀀시 스위치, 스위치로 켰다 껐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펄스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나 섞어서 만드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하게 켰다 껐다를 이쪽에서 해주면은 훨씬 쉽겠죠. 나오는 거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사실 요 방법은 요거 다음번에 쓸 거예요. 처음엔 쉽게 스위치를 써서 켰다 껐다. 단 저 스위치는 고주파 스위치니까 다이오드를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핀 다이오드 같은 거. 요거는 이전에 한번 했어요. 요 스위치는 어떻게 하는 거 하는 걸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서 만들어내는 연속 파형을 여기서 켰다 껐다 하는 방식으로 쉽게, 그리고 증폭을 해서 RF 앰플리파이어, RF 앰프로 증폭을 해서 프로브로 집어넣는 거죠. 요거하고도 요 두 개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송신할 때는 길이 이렇게 열리고, 왜냐면 이게 세기 때문에. 그 자세한 원리는 다시 얘기할게요. 수신할 때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왜냐면 송신은 안 하고 생긴 공명 신호를 받기 때문에, 즉 이쪽이 세지가 않고 이쪽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근데 그거의 자세한 메커니즘은 또 한번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스위치를 이쪽에서 켜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켜주고. 이 송수신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TXRX 전환 스위치 또는 TR 스위치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다 했나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이쪽에 전단 프리앰프라든지 필터 또 페이스 센서티브 디텍터
검출기 관계하고 그런 것들 몇 가지는 좀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습을 좀 해봐야겠죠. 그 다음엔 이제 다른 사물 인터넷 쓰죠. 비글본이라고. 요거는 좀 구조를 좀 이해하기가 조금 요거보다 난해한데, 아무튼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요 안에 칩이 다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하고 일단은 켜놨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스위치 갖고 고주파 스위치, RF 스위치로 DDSS 만드는 파형을 켰다 껐다 하는 방법으로 펄스를 만들어 준 거를 이번에는 방법을 그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다른 방법, 즉 그런 펄스를 마음대로 만들고, 즉 펄스의 길이나 펄스 간의 간격이나 이런 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걸 조절해야 우리가 이 현상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펄스 프로그램을 써서, 그것도 결국 알두이노예요. 그리고 DDS에서 만든 고주파 파형하고 펄스 프로그래머에서 만든 인위의 펄스 시퀀스를 합쳐서 믹서에서 합쳐주는 방법으로 펄스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방법은 고주파 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놓을 수가 있죠. 그 방법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펄스 시퀀스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원리 이런 것도 한 번은 얘기했어요. 크게 나눠서 얘기하고 영상, MRI, 이미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GUI,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니까 인터넷하고 연결했어요. 그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웹페이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Flask라는 걸 썼었죠. Flask라는 거, 파이썬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도 신호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조금 간단하게 만들면은 다 보이겠죠? 휴대폰 화면이 작아도. 그리고 FPGA하고 ARM 콜텍스하고 합쳐진 진큐 칩을 쓰도록 하죠. 그거는 요 아날로그 회로들을 디지털로 바꿀 거예요. 물론 요 앰프 이런 것들은 그냥 앰프를 써야겠죠. 아날로그로. 다음에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헐큐리스라는 리얼타임 암 콜텍스 R이죠. 하고 요 알두이노에 해당하는 암 콜텍스 M4. 요 알두이노에는 M3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써서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때는 요거는 그대로 이런 선상으로 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상을 도입해서 영상 보드 세 방향, 상하, 좌우, 앞뒤 이렇게 세 방향에 대해서 영상 컨트롤을 제어기를 넣죠. 제어 보드를.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같은 걸 쓸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조금 다르게 들어가겠죠. 영상을 위해서 MRI 얘기한 거고요. 아까처럼
스위치보드를 하나만 쓰면은 RF, 즉 고주파 쪽에, 그러면 NMR이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요 컴퓨터를 작은 걸로 요 라떼 판단하는 건데 우리 손바닥만 한데 성능은 보통 그 맥북하고 비슷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비글본 블랙의 인공지능용 보드 요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센서에 각 방향으로 한 짝씩 이런 식으로 코일을 넣으면 영상 코일을 MRI 센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현재의 주안점은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죠. 그러니까 이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전번에 그 두 번째 방법을 얘기했는데 쉘에서 알두이노 프로그램을 짜서 컴파일을 시키는 거죠. 그건데 조금 뒷부분이 좀 놓친 게 있네요. 그냥 가도 그만인데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해야 되겠고, 요 비글본을 좀 간다 그러고 계속 시간상 못 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꼭 좀 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만드는 거를 프로젝트를 버전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번에 쉘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알두이노, 라스베리가 알두이노한테 얘기하는 거를 요 쉘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첫 번째는 라스베리에다가 스케치를 설치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알두이노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라스베리에서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을 라스베리 쉘에서 스케치를 작성해서 그거를 컴파일하는 거, 요거를 거의 다 했었죠. 거의 다 했는데 뒤에 요걸 컴파일할 때마다 파일들이 생겨요. 그걸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하는 것까지 해야 끝이 나겠죠. 다시 쉘, 라즈베리로 돌아가죠. 전번에 했던 게 조금 몇 마디 못한 게 있어서 그 쉘을 써서 라즈베리에 설치된 스케치를 쓰는 걸 저번 정도 해서 바로 전에 라즈베리 쉘에서 스케치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컴파일 하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라스베리 3를 불러서 좀 치우고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디렉터리는 홈의 파이의 스케치북이었어요. 스케치 라스베리에서 스케치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스케치북.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이거를 현재 있는 위치가 스케치북에 있으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서 조금 공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메이크를 하면은 이쪽 화면, 즉 이 스케치북에 폴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한번 보죠. MAKE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 MAKE 컴파일을 쭉 하죠. 컴파일을 한참 하면은 요 빌드
언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마치 이거 잠깐 치고 올리면 나을 것 같아요. 요거랑 좀 비슷해요. 여기서 많은 파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들이 생긴 게 요 빌드 우노 요거죠. 그래서 컴파일은 잘 됐는데 그거를 지우는 거, 그러니까 요 빌드 우노 지금 생긴 거 마치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알두이노 경우죠. PC에서 설치한 알두이노. 안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자리 충분할 것 같네요. 알두이노 경우고, 요 화면은 라즈베리죠. 공기를 옮겨야 되네요. 라즈베리 겹쳐서 이렇게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화면은 라즈베리고 이 뒤에 화면은 알두이노 자체고, 근데 그 알두이노의 파일을 여기서 작성해서 바로 요거죠. 요거 blinky.ino 작성해서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컴파일을 마쳤죠. 그래서 프로그램 크기는 이렇고 뭐 그런 사항이 있죠. 칩은 아트메가 328P 그러니까 요 칩이죠. 이거 좀 옮겨야겠네요. 여기다 놓으면 되죠. 요 칩이 바로 요 칩이니까, 보드에 있는 칩이니까. 그래서 요 빌드 우노가 생겼으니까 이거 생기듯이 라즈베리에 그거를 지우도록 하죠. 그거는 make clean clean 좀 더 왼쪽으로 바꿔야겠다. 뒤에 화면을 좀 보이게 하려고 make clean 여기 했죠. 그래서 엔터 하면은 없어졌죠. 블링크점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를 잘 보세요. make 컴파일하는 거죠. 즉 알두이노에서 이렇게 컴파일했듯이 라즈베리에서 컴파일하는 거죠. 엔터. 빌드가 방금 전에 생겼죠. 이 컴파일하면서 생긴 파일들이에요. 이렇게 생기듯이. 그래서 그거를 지워주고 가는 게 좋다.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작업이 있다면. 그래서 make clean, make clean 하면은 저 빌드 우노를 잘 보세요. 없어졌죠. 네. 그래서 깨끗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를 보려면은 그런 대로 보이죠? 이 정도 크기라도. 지금 여기 깜빡이고 있는데 요 알두이노가 요 라즈베리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된 거지만 다시 업로드 하는 것까지 해야 라즈베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make upload upload 업로드 하죠. 그러면은 여기 불빛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내려보면요 지금 현재 세워놔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근처에 TXRX 불이 왔다 갔다 하죠. 업로드 되니까 이 칩에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위에 화살표로 메이크 업로드 만든 다음에 엔터. 엔터 하면은 여기에 불빛이 변하는 걸 잘 보세요. 엔터. 불빛이 막 반짝반짝하죠. 여기 이제 업로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VR Dude로 땡큐 됐다. 요게 우리 저 알두이노를 우리 PC에서 업로드해서 거기에 요거랑 비슷한 유사한 블링키 깜빡이는 거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여기 보면은 그냥 작은 글씨로 그대로 할게요. 아, 여기 비슷해요. 비슷한 깜빡이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걸 컴파일 앤드 업로드 해보면 컴파일이 되고 다음에 빨간 글씨로 다 됐다 하는데 여기 보면 AVER Dude Thank you 나오죠. 그거랑 여기 나오는 AVER Dude Thank you 이거랑 같죠. 요거랑 그래서 알두이노를 PC에 설치해가지고 스케치를 한거나 라즈베리에서 작성해서 쉘로 쉘로 작성해서 컴파일러랑 마찬가지죠. 빌드우노가 있으니까 이것도 없애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려면 메이크 하면은 저게 빌드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일단 메이크 클린하고 요거는 그냥 작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없죠.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한꺼번에 하는 거 메이크 하고 메이크 클린 CLEAN 다음에 업로드 한꺼번에 안 틀렸어야 실수가 없을 텐데. 네, 클리너가 없는 것도 요거 세 개 바꿔보려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거는 요 빌드 이게 생겼잖아요. 빌드로 요거 생겼고 클리너면 또 없어지겠죠. 업로드까지 다 됐네. 아, 요건 안 없어졌는데요. 클린이. 그건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클린도 한꺼번에, 그러니까 요 생긴 거를 따로 했듯이, MAKECLEAN, 이렇게 따로 했듯이, 엔터. 요거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업로드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하는 거.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다음번에. 그건 말로 그냥 하는 게 낫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거 치우고 그 86번째네 그분이. 네, 수고하셨어요. 구독하고 의견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건지 그런 거는 시시해서 안 하는 건지 뭐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되게 고맙겠어요.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 또 어떤 부분은 그런 거 왜 하냐, 그런 한심한 짓 왜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개인적인 저에 대한 욕만 아니면 뭐든지 좋아요. 감사합니다.